오늘의 메뉴는 호두 스콘입니다. 와, 호두 스콘. 고소하고 맛있는 이것도 브런치 메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추운 날씨 간식거리가 있으면 따뜻한 집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간단하고 맛있는 호두 스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홈스랑 열어서 함께 나눠 먹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겨울, 왠지 크리스마스 연말 느낌이 나는 그런. 네. 오늘의 메뉴 호두 스콘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네,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게 여러 가지 뭐 가루가 섞여 있네요. 네, 유기농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 넛맥, 소금을 한 볼에 담아 놓으세요. 네, 자 이렇게 각종 가루가 있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재료는 역시 오늘의 주인공 호두입니다. 네, 호두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네, 그리고 우유 버터네요. 네, 우유 버터가 들어가면 더 부드럽고 풍미가 있고요. 스콘의 또 바삭함을 유지를 해줍니다. 네, 유기농 설탕이 들어가네요. 유기농 설탕? 네, 백설탕보다는 유기농 원당이 들어가면 더 건강에도 좋고요, 맛도 좋습니다. 계란도 들어가고요. 네, 계란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유 생크림, 바닐라 에센스는 또 처음 만나. 보네요. 바닐라 에센스는 바닐라 향기 성분으로 알코올에 녹인 것으로 주로 제과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먼저 호두를 잘게 다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호두를 블렌더에 넣어서 갈아줄 거예요. 네, 크기는 어느 정도로 갈면 좋을까요? 아주 씹힐 수 있는 정도로 너무 곱게 갈지 마시고요. 네, 조금 큼직하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블렌더에 간 호두를 이제 냄비에 담아줍니다. 네, 간 호두는 오일을 두르지 않고 살짝 볶아주시면 더 고소한 맛이 강해지고요. 볶은 후 오래 두면 산패될 염려가 있으니까 볶았으면 그날 바로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유기농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 넛맥, 소금을 섞은 가루네요. 네, 유기농 박력분은 뭐 일반 박력분과는 다르겠죠? 네, 글루텐 함량이 좀 적은 게 박력분이고요. 박력분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제과는 쿠키, 파이, 케이크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넛맥도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넛맥은 독특한 향을 내는 향신료고요. 스콘이 그런 약간의 독특한 이국적인 맛을 내기도 합니다. 네, 자 가루분을 체에 쳐서 골고루 섞어줬습니다. 네, 체에 친 가루를 블렌더에 넣어서 곱게 갈아줄 거예요. 이게 블렌더로 반죽을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실온에 둔 버터까지 잘 섞을 건데요. 체온이 들어가거나 손으로 반죽하면 스콘을 잘 맛있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소보로처럼 가루하고 버터가 잘 녹을 정도만 섞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렇게 가루에 버터만 넣는데 반죽이 잘 되려나요? 네, 오래 치대거나 만지면 점성이 생기거든요. 스콘이 질기거나 뻣뻣해져요. 그래서 부실부실하게 블렌더로 다지듯이 섞어주시면 됩니다. 밀가루의 글루텐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반죽을 적당히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네, 적당히. 이제 다른 재료들을 넣네요. 먼저 우유 생크림을 넣고요. 네. 계란도 자, 넣어줄 거예요. 달걀 하나가 들어갑니다. 네. 예. 달걀 하나 톡 하고. 네네. 계란은 한 40g 정도면 되고요. 네. 바닐라 에센스도 톡톡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유기농 설탕까지 넣어주세요. 저렇게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런 다음에 블렌더로 반죽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손으로 반죽하지 않고요.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게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반죽하는 게 번거로울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간단하네요. 네. 블렌더를 하시면 우와. 너무 편하게 됩니다. 와, 이제 저렇게 완성된 반죽을 커다란 볼에 담아줍니다. 네, 미리 갈아놓은 호두하고 반죽을 섞어줄 거예요. 호두가 들어가니까 진짜 고소할 것 같아요. 네, 반죽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네. 손으로 하지 마시고 알뜰 주걱으로 이렇게 11자로 쳐주세요. 네. 그래서 성겁게 알뜰 주걱을 하신 다음에 비닐팩에다가 넣어서 휴지를 식혀줄 거예요. 아, 저렇게 휴지하는 시간은 얼마나 해야 될까요? 약 30분 정도면 되고요. 냉동 휴지는 수분을 골고루 침투해서 반죽이 촉촉해지고요. 이것 또한 글루텐 형성을 억제하기 위한 조리 과정의 하나입니다. 뭐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하지 않고 그냥 저렇게 두면 될까요, 선생님? 좀. 네, 실온에 놓으셔도 좋고 아니면 냉동 보관하셔서 자연 해동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자. 냉장 휴지를 마친 반죽을 꺼냅니다. 네, 반죽을 모양을 미리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저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삼각형 모양으로 내기 위해서고요. 반죽을 예쁘게 잘라주시면 되는데 반죽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삼각형으로 하셔도 좋고요. 사각형으로 하셔도 좋고 네네. 원형으로 동돌 말라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예.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하면 스콘이 더 먹음직스럽더라고요.
삼각김밥이 생각나는데. 네. 원하는 모양이나 원형대로 해주세요. 네, 네, 이제 오븐에 넣기 전에 달걀물 발라줘야죠. 달걀물을 발라주면 스콘 윗면에 광택이 차르르 나서요. 더 먹음직스럽습니다. 아, 달걀물은 어떻게 만드나요? 노른자 한 알과 우유를 잘 섞어서 발라주시면 돼요. 네, 이제 오븐에 넣네요. 예열된 180도 오븐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네. 맛있다. 아, 저렇게 해서 이제 호두스콘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호두스콘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요. 갓 구운 스콘은 반드시 식힌망에 식혀주세요. 안 그러면 스콘이 눅눅해서요. 맛이 없어집니다. 그렇군요. 식힌망에 이제 잘 식혀서 이제 노릇노릇 맛있어 보이는데요. 호두가 들어가서 식감도 좋을 것 같습니다.